대기업이니까 가능한 거겠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장사 이야기하는 남자 장사학원 프로입니다. 10여 년 전, 그러니까 2010년경에 롯데마트에서 판매하는 통큰 치킨이 굉장히 화제였죠. 치킨 한 마리 5,000원, 사실 말이 안 되는 가격이에요. 당시 일반 치킨 브랜드의 판매가가 15,000원 정도였으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치킨 한 마리를 5,000원에 판매한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판매가였어요. 그래서 뭇매를 좀 맞았습니다, 롯데마트가. 소상공인들을 다 죽이는 대기업의 횡포라고 뭇매를 좀 많이 맞았죠. 프랜차이즈 치킨 업계에서 거세게 항의도 했었고, 뭐 덩달아 치킨을 판매하는 점주들도 합세해서 시위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판매가 중단됐죠. 그것도 판매한 지 단 열흘 만에요. 실제로 통큰 치킨이 판매되는 그 시점에 다른 치킨 브랜드의 어떤 배달 숫자가 급격히 감소하는 그런 데이터들도 많이 보도가 됐었어요. 그런데 올해 다시 통큰 치킨을 판매한다고 대대적으로 광고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17만 마리를 동시에 풀자마자 다 매진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재밌는 건 10년 전하고는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소비자들의 시선이 소상공인을 죽이는 대기업의 횡포에서 치킨을 조금 더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뭐 약간은 착한 대기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바뀐 거죠. 그간 치킨 가격이 너무 올랐거든요. 2만 원은 우습죠. 3만 원짜리 치킨도 곧 나올 기세예요. 이미 나왔나? 그럼 롯데마트의 통큰 치킨은 원가가 얼마인데 5,000원에 판매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17만 마리를 판매할 수 있을 만큼 어떤 대기업의 구조적인 시스템이 있는 걸까요? 이걸 팔면 롯데마트는 얼마를 가져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려볼게요. 우선 기존 치킨집들의 원가 구조를 잠깐 살펴볼게요. 인터넷에 많이 떠돌고 있지만 뭐 이건 1차적인 제조 원가이기 때문에 뭐 가게 임대료, 세금, 인건비 이런 것들은 다 제외하고 실질적인 제조 원가라는 걸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치킨 브랜드마다 제조 원가가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평균적인 금액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국내산 냉장당 10호 기준 납품가 4,000원, 튀김가루, 튀김, 기름, 박스 2,000원, 치킨무, 소스, 콜라 1,500원, 총 7,500원이네요. 자, 그럼 롯데마트의 통큰 치킨의 제조 원가는 얼마일까요? 국내산 냉장당 납품 원가 비공개, 튀김가루, 기름, 박스 500원, 치킨무, 소스, 콜라 제공 안함. 어떤가요? 다른 건 다 몰라도 냉장닭의 공급가가 비공개면 사실상 비교하기가 힘들죠. 하지만 롯데 상급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기존 치킨 프랜차이즈에 납품되는 그런 닭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게 납품이 되고 있다라고 밝힌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훨씬이라는 단어가 과연 얼마인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전 여기서 훨씬이라는 단어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 않아요. 아무리 저렴하게 들어와도 절반 이하 가격으로 들어올 수 없는 구조를 잘 알기 때문이죠. 다른 대형 납품 업체에서도 이 말은 다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닭의 납품 원가가 아주 조금만 저렴하다라는 거죠. 17만 마리를 구매해주는 회사니까 저렴하게 줄 수밖에 없는 건 어쩔 수 없죠. 대형 치킨 브랜드라 하더라도 전국에 17만 마리를 그렇게 단기간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치킨 브랜드는 없으니까요. 롯데 관계자도 납품 업체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뭐 공개가 어렵다라고 하는 걸 보면 기존의 치킨 브랜드의 납품 업체하고의 마찰도 생각해서 신중히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결과론적으로 보면 아무리 저렴하게 들어와도 또 통큰 치킨 한 마리당 순이익은 1,000원이 안 되는 선이에요. 아니 기타 비용을 다 따지면 오히려 손해인 장사를 하는 거죠. 완전히 손해보고 하는 장사. 롯데마트는 과연 이 짓을 왜 할까요? 미끼죠, 미끼. 우리가 흔히 미끼 상품이라고 하죠. 이 통큰 치킨은 말 그대로 이슈화 될 만큼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고 한 주 10만 명 이상의 내방 손님을 유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전략적인 그런 메리트가 있었어요. 전 이걸 이벤트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치킨을 싸게 파는 이벤트. 그런데 롯데마트 에는 이 통큰 치킨 외에 수십만 개의 제품들이 손님을 항시 기다리고 있어요. 손님들은 이 통큰 치킨 딱 한 마리만 사갈까요? 아니면 뭐라도 하나 더 집어올까요? 물론 한 마리만 딱 사가는 손님도 분명히 있겠죠. 10만 명 중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손님이 더 많다는 거죠. 일반 치킨집은 이런 행사를 하기가 힘들어요. 메인 메뉴가 치킨이니까요. 치킨을 싸게 팔면 안 되죠. 문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치킨값이 너무 많이 올라버려서 국민들의 생각이 점차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대기업에게 골목 상권이 죽어나갈 수 있다는 암시를 주는 거죠. 편의점만 봐도 알 수 있죠. 이제 편의점에서 못 구하는 게 없어요. 뭐 배달까지 다 해주니까요. 한 가지 주목할 건 10년 전 롯데마트가 통큰 치킨 행사를 할 때 대형마트들 간의 각축전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났었어요. 뭐 이마트나 아니면 홈플러스
이런 대형 마트들과 말이죠. 우리 롯데마트가 이마트와 홈플러스보다 훨씬 더 쌉니다 라는 걸 강조해야 되는데 무언가 특별한 전략이 없었던 거죠. 콩나물이 싸다고 할 수는 없는 문제니까 아주 대중적인 치킨을 들고 나온 겁니다. 전략적으로 말이죠. 물론 판매 중단은 됐었지만 사람들 인식 속에서 롯데마트가 이마트나 홈플러스보다 좀 싸다 라는 것만 인식시켜주면 성공인 셈이었죠. 훗날 경쟁사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톡톡히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왜 또 2019년에 통큰 치킨을 들고 나왔냐 하면 대형마트들 간의 경쟁보다는 이제 대형마트의 본연의 존재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손님들이 이제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서 죄다 사니까 대형마트가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트에서는 요즘 일일 배송도 해주고 뭐 당일 배송이라고 하죠. 뭐 여러 가지 힘을 쏟지만 온라인 시장만 더 커갈 뿐이지 오프라인 시장은 점점 더 하락세예요. 구조적인 문제를 바꾸지 않으면 오프라인이 온라인보다 쌀 수는 없으니까 그들에게는 큰 숙제죠. 이런 사태로 인해서 서로 다 죽어가고 있다는 걸 우리도 인지를 해야 돼요. 프랜차이즈 회사는 회사대로, 점주들은 점주대로, 그리고 대형 오프라인 마트들은 그들대로 다 무너져 가고 있는 거죠. 장사는 참 큰 회사든 대기업이든 우리 같은 소상공인이든 다 똑같이 힘든 것 같아요. 치킨 프랜차이즈 회사 회장 형님들, 조금만 가격 조정해서 점주님들이 아주 조금만 더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상생해요. 형님들보다 소상공인이 먼저 살아야 형님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형님들보다 더 큰 회사가 이렇게 많아요. 한 방에 훅 가눌 수 있다고요. 이상 장사 이야기 하는 남자 장사 건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